생선 냄새 없앨 방법 뭐 없나? 환기를 시켜야죠. 아, 그쵸. 환기를 시키면 되긴 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맞아요. 날씨가 너무 외부 공기가 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견딜 수가 없죠. 맞아요. 못 열어요. 그래서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렇게 똑똑한 기계가 있다고요? 네. 그 제품 어떤 건지 한번 빨리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 제품은 지금 배관이 하나인데 공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공기는 들어가고 있고요. 네, 여기서 네.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실내에 나쁜 공기가 일어나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 본체가 이건데 이쪽에서 이제 실내 공기가 들어가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열 교환 소자가 있어서 실내 공기는 25도 정도 되는데 외부 공기는 영하 10도 오늘같이 그렇죠. 추운 날 25도가 들어오면 안 되죠.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야겠죠. 맞아요. 아니면 여름철 같으면은 35도가 들어오면 에어컨 계속 돌려야 되겠고요. 그럼요.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열 교환을 시켜서 25도 공기가 영하 10도 공기를 대표져가지고 세이브 시켜서 들어오는데 실내 공기는 거의 1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에너지 교율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이브를 시키는 기계인데 굉장히... 외부 공기는 들어와서 여기 들어올 때 또 음용률 발생시켜서 살균 소독, 냄새 제거까지 완벽하게 하죠. 굉장히 똑똑한 기계인데 사실 요즘 날씨도 날씨지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저 걱정돼서 창문을 못 열어요. 이런 것도 다 이 기계가 맞아요. 걸러주나요? 네, 작년서부터 초미세먼지라는 키워드가 새로 생겼는데요. 맞아요.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중금속 뭐 물질이라든지 또 황사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공포에 살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기 바로 초미세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헤파 필터가 여기 장착이 돼 있어서 완전히 외부에서 황사가 일어나도 또 미세먼지가 몰려와도 실내 공기는 아주 쾌적한 공기만 들어올 수 있게끔 걸러주는 기계죠. 굉장히 좋은 기계 같은데 저기 있는 저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제연기라고 하는데 담배 냄새 연기를 순식간에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요즘 흡연자들이 설탕이 없어요. 맞아요. 숨어서 이렇게 담배 피잖아요. 담배 피는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특히 담배 피는 사람은 좋아서 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는 또 간접 피해가 오히려 피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자유스럽게 필 수 있고 또 그 담배 냄새 연기를 순식간에 분해를 해서 간접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기계죠. 아, 그러면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획기적이고 똑똑한 제품을 개발해 놓으셨는데 많이들 보러 오셔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어떻게 회장님 애교 3종 세트 쏴주세요. 난감하시면 잉크라도. 역시 이렇게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제품들이니까요 주식회사 누리 많이 찾아주세요.